삼성 SDI가 미국에서 첫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에 나섭니다. 삼성 SDI는 최근 미국 보스턴에 SDI R&D 아메리카를 세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국 내 첫 번째 R&D 연구소입니다. 삼성 SDI는 앞서 지난달 초 독일 뮌헨에 R&D 연구소 SDI R&D 유럽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에도 연구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처럼 회사가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별로 특화한 배터리 신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에 설립된 미국 연구소는 리튬이온 배터리 혁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현지의 우수 대학과 스타트업과도 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